진한 이별가사의 대부 윤종신. 얼굴로 뜬 예능대세 조정치. 자유로운 음악병원 하인. 얼굴도 되고 음악도 되는 세 사람이 뭉쳤다. 편안한 음악으로 사람들을 치유하는 3인조 감성 포크밴드 신치림. 얼굴 하나로 대사하는 최강의 비주얼. 그럼 얼굴은 조정치죠. 기타보다 못생긴 친구 처음이었어요. 팍팍! 아. 빵빵! 흔들리시네. 성운한 거. 1대 음악노예, 2대 음악노예, 윤종신의 음악노예. 헐값에 부릴 수 있는 간다 싶어. 희망이 있다면 노예해방? 겨울 오면 날 기억해줘. 뭐 안 해도 좋다. 그죠? 라고 네. 떠난 겁니까? 형한테는 얘기를 한 번도 하진 않았는데 근데 저는 그때 조금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하림한테 굉장히 상처가 되는 일인 거 알았지만 음악, 예능 둘 다 되는 만능 음악인 신치림. 드디어 그들이 왔다. 여기가 혹시 무릎이 닿기도 전에 모든 걸 꿰뚫어 본다는 무릎 박도상?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조정치! 우리 조정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조정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앉으라고 빨리! 야 이제 날 버렸구나! 조정치 그렇지! 스테이지와 아이들인데 최고의 3인조 남성 그룹! 얼굴 하나로! 세상에 최강의 비주얼 그룹 윤종신, 하림, 조정치 드디어 그들이 왔다! 신치리 컴온! 그럼 왜 들어올 때 사실은 이 때문에 제일 마탱인 윤종신 씨가 먼저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조정치 씨가 이렇게 때문에 팀 얼굴로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얼굴은 조정치죠. 한 네, 한 방이. 아니 오늘 너무 모든 것을 너무 힘줬어요 스타일에. 사실 세 분 중에 이게 약간 잘 되니까 편집자면서 협찬을 주나 봐요 이제는. 뭐 가져다 주셨어요. 와. 네. 자 저희 하림 씨하고도 인사 좀 나누죠.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디자이너 이상봉 선생님께서 네. 뽑혀서. 아 진짜 죄송합니다. 아, 진짜 좋았어요. 아니 하림 선배 굉장히 유명해요. 우리 노래방 가면 항상 그 하림 선배 그 공항에 관련된 거 노래 있는데. 노래를 지금 음악 하는 애들이 엄청 많이 불렀어요. 항상 여권 여권 여권. 원래 원해. 예. 아니 저는 그 하림 씨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소중한 팬이거든요. 예. 왜냐면 제가 그 TV 프로그램을 예능하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해요. 예. 아일랜드 편을 예.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자유분방하고. EBS에서 했던 거. 아 저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 속에서 행복해 보였던 하림 씨를 발견하면서 예. 궁금한 점 너무나도 막 호기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여행 다니는 거 좋아했는데 아픔이 있는 상태에서 출발해갖고 예, 음악 하다가 이렇게. 확 떠난 거잖아요. 예. 예. 제가 제일 힘들 때 그 방송을 많이 봤거든요. 아, 예. 근데 제가 정말, 예. 정말 위안이 됐어요. 아, 아, 차 많았네요. 예. 맞아요. 저도 한창 힘들 때. 예. 예. 다시 방송하면 잘할 수 있겠다. 자신감도 생기고. 예. 예. 저에게 정말 용기 희망 주신 분이세요. 영광, 영광입니다. 하림 씨 생소해서 시청자분들이 아직 잘 모르시는 분 많거든요. 방송 많이 안 나오고. 네.
사실 얼마 전에 또 타방송에서 또 혜민 스님 편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원샷 잡힐 때 아 이 무릎팍이 또 스님을 모셨나 뭐 이런 네, 뮤지션입니다 뮤지션. 아니 근데 네. 이름 나갈 때 모르는 애들은 치킨 광고 줄 알아요. 관련 없어. 간접 광고 줄 알고 어떤 분들 누구한테 피해 보는 때. 요즘 뭐 스님이 대세인데 예. 그야말로 스님과 대세께서 이렇게 동시에 야 진짜 내가 솔직하게 잘생기지 않았는데요 정말 복잡하게 생겼네요 진짜 구석구석 와 묘한 매력이 있어요 네. 예. 각도 그렇고 예. 멋진 소에 초대받은 세 분과 이제 영원히 초대받을 수 없는 멋진 소에 자격이 없는 세 명과의 이제 만남. 자격 충분히 되는데. 그게 기준 어느 정도 돼야. 에이, 멋진 소 스페셜이 있을 거예요. 어때 일등에 뭐 한다 주고 느낌이 격차 좀 나죠? 이렇게 외모적으로 볼 때. 저희도 하면서 처음 못생겼다 생각하고 나간 게 아니라서. 아 멋진 소 특집을 모르고 나가셨어요? 아니 그게 그냥 못생겨서 나간다고 생각이 안 들고 보조 개그 좀 할까요? 하림이 뭐 개그하면 설명도 좀 해야 되고 뭐 이런 스타일이에요. 네. 예. 일단 인내하고 기다려봅시다. 예. 못생겨서 나가는 건 알았는데 그게 정확히 뭐 하는 건지는 몰랐어요. 근데 거기서 순위를 정할 때부터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싶었죠. 근데 충분히 세 분 중에서는 나가시는 유일한 분이신데 고창석 형님은 좀 닮으신 좀 젊었어요. 네. 많이 했는데 편집됐다는 얘기가 많아요. 섭섭했죠? 방송 보고. 내가 별로 역할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중간부터 하긴 내려놨죠. 하긴 예. 많이 했는데. 예, 예. 그냥 자기를 다 내려놨던 림보만 나갔어요. 네. 말하면 거의 안 나오죠. 림보는 와 림보는 웃기더라고요 진짜. 네, 그거는 정말 몸으로 하면 되니까. 네. 림보를 정말 이때까지 다 같은 거예요. 네. 저는 하림이 15년 동안 이렇게 유연한지 몰랐는데 무한도전 통해서 하림이 림보를 잘한다는 거를 제가. 하림보 하림보. 하림보. 하림 씨. 아무튼 그 셋이 모여서 음악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이제는 예능에서까지 미친 존재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우리 신치림 오늘의 고민이 뭡니까? 이 둘은 지금 고민을 모를 거예요. 예, 오늘 고민은 어떻게 보면 이제 리더인 제 고민인데요. 네. 아, 우리 하림이 좀 띄워주세요. 네? 어머, 왜요 갑자기? 저랑 15년째 같은 기획사. 활동을 15년째 하고 있는데. 네, 15년째 하고 있고. 15년째 본인도 못한 걸 우리 하루 아침에 하림 씨를 띄워달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조정치 씨를 만난 지 3년 됐어요. 그리고 이 친구를 띄울 생각이 없었어요. 편하게 음악하고 예? 같이 3인조 그룹 만들어서 했는데 무한도전 한 번, 예? 한 회 나왔는데 이 사람이 대세 소리를 듣고 맞아, 연말에 상 받았잖아요, 예. 베스트 예. 김치대요가 상 받을지 몰랐어요. 예. 김치대요가 그야말로 2012년 연말에 가장 큰 아마 예. 그 뉴스메이커가 아니었나. 예. 아, 저도 본능적으로 이분한테 이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예. 앉게 되고 예. 그래서 나는 15년을 예를 띄우려고 앨범 두 장에 근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 좀 허탈감이 컸어요. 이 친구가 사실은 얘 뺄까 말까 생각했던 애거든요. 기타보다 못생긴 친구 처음이었어요. 기타가 이게 진짜 잘생겼잖아요. 아, 신치림이 사실상 에이스가 아니었어요? 고민거리였죠. 맨날 누워있고. 너무 부러운 눈빛으로 지금 바라보세요. 아니 솔직히 저는 안 풀린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살짝 약간 근데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어요. 저도 정치를 동의해요. 왜? 이 고민에. 하림이 형은 원하고 계세요. 본인이 뜨기를. 원해. 지금 보기에는 다 열려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신 분처럼 편안해 보이는데. 그렇게 보이는데 아니에요. 아니 스타가 되고 싶어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 솔직히 얘기하세요 이제. 막 스타가 돼서 광고도 찍고 막 이러면 오빠! 손잡으세요 오빠! 이 사람 되고 싶어요? 아니 어렸을 땐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지금은 솔직하게. 지금은 그쪽은 열망이 사라졌어요. 근데 아일랜드 간 그 시점부터. 다른데 왜 그럼 또 갑자기 그런 말씀 하십니까? 뭐 요즘 최근에 제가 조금 주목받은 이유로 홍대 인근 술집에 만취돼 있는 모습을
나 원래 그래. 지금 재고가 몇 번 제가 들었거든요. 네. 오늘 일식집에서 대박 술 취해서 쓰러져 있는 거. 네, 그러니까. 주방장이 무너진 줄 알고. 유명한 얘기. 아, 네. 이렇게 웃겨야 됩니다. 손님이 무너 초회시켜가지고. 쓰러져 있어, 취해가지고. 그쪽으로는 나도 계획거리가 많은데, 초면이랑. 아니, 재밌어요. 해주세요. 괜찮나요? 네, 나는 형이 이렇게 웃기는 게 재밌어요. 사실은. 괜찮습니다. 예. 조정치의 너무 빠른 시간 안에 어떤 알려지는 거는 좀 허탈하긴 하잖아요, 사실. 좀. 부러워요? 아니, 그게 아니, 이렇게 샘은 정치가 잘생겨지는 게 신기하긴 한데. 아니, 공연할 때도. 이렇게 박수 소리를 항상 체크를 하세요. 어, 저희가 이렇게 나올 그래? 때. 아. 그런 캐릭터 아닌데. 최근에 제 박수 소리가 더 커진 거에 대해서 굉장한 상실감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아니지. 그날 취해 계신 거예요. 그건 진짜 조정치가 장난이 아니에요. 깍 소리가 나온다니까요. 그게 못마땅했을 때면 마치 하셔가지고. 사실 기분 되게 좋아요. 저는 정치 박수리 커진 게 진짜. 사실 처음에는 정말 같은 단골 술집에 다녔는데 몇 년 동안 봤는데도 못 알아봤거든요, 제가 계속. 같이 신치림 한다 그랬는데 뭐 이런 애랑 같이. 뭐 이런 개벽다구로 같이 하는 것 같잖아요. 정확히 개벽다구라는 걸 라디오에서 썼습니다. 예. 개벽다구였거든요. 빼당이죠, 빼당. 예. 근데 이제 정치는 지금 광고도 들어오고 막. 지금 장난 아니에요, 형. 지금 오늘 벗어야 돼요, 형. 어찌 좀 건방져진 것 같아요. 지금 그 정도 의도로 올라왔는데 네. 어떤 종목에 예를 들면 그 분목에 광고가 많이 들어옵니까? 사실은 네. 치킨이 하나 들어왔어요. 아 그럼 하림 씨가 뭐야? 그래. 아니 진짜 하림 씨 살아나겠네요. 아 아니. 그럼 진짜 치명타다 진실이네. 아 이거 하림 씨를 두고 치킨 광고가 전진 씨에게 왔다는 것은 네. 그거는 좀 상하네요. 조용치 씨는 사실은 그래서 많이 거론되고 되게 유명세가 느껴지는 게 조용치 씨 음악 한 지 한 15년 됐는데 네. 맨날 보던 사람들이 있어요. 조용치 씨를 어 정치 왔냐? 어 그리고 이렇게 무시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조용치 하고 정치야 그럼 어 예 형 그러면 이렇게 다 셀카를 찍는 거예요. 예쁜 분들이 트위터 보니까 누가 정치야 우리 게스트 와줘 그랬더니 조용치 씨가 매니저랑 얘기해. 우리 세 명이 계속해서 분위기를 하림으로 갔다 하면 또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갔다 잘 보러 가려면 또 이쪽으로 그냥 결과적으로 내가 치킨에서 여기로 몰았는데 또 또 지금 정치 씨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아니 어쩔 수 없구나 예. TV를 잘 안 보는 스타일이라서 조정치 씨도 예능 프로그램을 아예 안 보시더라고요 저도 TV가 없어서 TV가 없으시대요 근데 제가 조정치 씨랑 방송하면서 느꼈던 거는 예능의 호흡을 알고 있네라는 느낌을 아는 것 같아요 받았어요. 그래서 예능 프로 많이 보신 줄 알았는데 또 안 보신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건 약간 타고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림 씨. 아이, 또 누가. 아, 죄송합니다. 야, 빠른 거 그냥 빵빵 흔들리시네. 야. 이 노래. 이렇게. 아니, 이 정도 겸손한데 뭐가 건방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네, 이래도 지금 뭐, 네, 이렇게 이쪽으로. 몰라서 그래. 그걸 감지하고 분석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는 사람이 형밖에 없어요. 마음속에 조정치 그래프가 있어요. 마음속에 조정치 도표가 있어서 계속. 등에 조정치 타투. 제가 볼 때는 눈에 가시 브레이크처럼. 눈에 가시 정도는 아닌데 불편함이 좀 있네요. 운동이 세겠죠. 아무래도. 네. 이거 질투 없는데 요즘 전혀 질투가 날라가는데. 이따 볼래? 하나 부럽다 뭐가 부럽습니까, 정치 씨? 솔직하게 얘기해요? 네. 그 정치가 저기 저 머리 할 때가 제일. 그렇죠. 아니 정치 달라진 거 봐봐요. 얘가 옛날에 홍대에서 옛날에 많이 봤는데 그때 볼 때랑 지금은 외모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그래서 막 미용사가 확 드라이하고 딱 거울 보면 빛이 샤방샤방 나잖아요. 그 모습이 보면 부럽죠. 저는 어떻게 요즘에 진짜 대세가 되셔서 네. 2주에 한 번씩 뵙는 것 같아요. 딱 그때마다 업그레이드가 그러니까. 아직 지금 스타일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의 흐린 감성 포커 트리오 신진임 그들의 고민은 우리 하림이 좀 띄워주세요. 보기에는 스님처럼 욕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야망 있는 남자였네. 잘 왔네, 잘 왔어. 자, 무릎
전파 예능 상원학교. 강도 높은 훈련으로 몸개그부터 리액션까지 혹독하게 가르치겠다. 예능 베테랑 도사들만 믿어보라고. 하림이 제1 전성기를 맞을 수 있게 지금부터 신체림을 낱낱이 파헤쳐보자. 팍파! 먼저 금방진 도사의 금방진 프로필을 읽겠습니다. 신체림 금방진 프로필 어떻게? 팍팍! 어떻게? 리액션 해주시네요. 감 없는 사람 아니야. 어떻게 팍팍 할 때 어떻게 했어요? 팍팍 이거 받아주잖아. 우리 도사님이랑 호흡이 맞네. 하리! 네. 금방진 프로필 팍팍! 네. 힘들어가니까 안 되는 것 같아. 그래. 힘들어가니까. 안 돼,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보고 배우세요. 네, 어떻게 네, 하는지. 저절치 금방진 프로필 어떻게? 팍팍! 팍팍! 아.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조정씨 그렇지. 지금 하림 씨가 조정씨 씨를 더 웃기기 위한 발판이 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비교 개그 하시면 안 돼요. 계속 밟히니까. 원래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는 계속 밟으니까 꿈틀하는데. 자 가겠습니다. 이름 신치림 윤종신. 조정치, 하림. 1에서 신치림인데 하림 씨는 이름에서도 조정치 씨한테 밀렸습니다. 15년째 닭고기한테도 밀리고 조정치한테도 밀리고. 아무튼 이 세 남자가 모여서 만든 프로젝트 그룹으로 음악에 힘을 주고 얼굴에 힘을 뺐다라고 그룹 컨셉을 밝힌 윤종치 씨의 말과는 달리 뜨라는 노래는 안 뜨고 얼굴이 먼저 떴죠. 먼저 신치림의 신 윤종신. 1969년 10월 15일생으로 올해 나이 45. 90년대엔 너의 결혼식 환생 등을 부르며 소녀들의 마음을 뺐던 미성의 윤발라였죠. 당시 얼굴을 보면 그때 대중들은 외모에 관대하셨다라는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자기가 정우성, 조인성 닮았다고 하는 망발의 1인자. 눈부신 예능 활약으로 가려지기도 하지만 저작권에 등록된 곡만 327여 곡에 달하는 싱어송라이터. 그리하여 음악 왕이라고도 불리지만 더 대단한 건 병약한 이미지와는 달리 세 명의 아이를 출산한 침대 위의 메시. 메시. 아, 꼬래요. 꼬래요. 별이부리 황태자. 아, 이번에도 꼬래요. 다음은 신치림의 림 하림. 제가 말이 건방져서 그렇지 경로 우대는 준수합니다. 네. 1976년 4월 5일생. 올해 나이 38. 아이러니하게도 4월 5일생. 식목일에 태어났는데 머리가 식목일에 심자라는 의미가. 근데 제초인데요. 아니 옛날에 머리가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이거 있는데? 잘생기셨다. 아 이거 중학교 때 아니에요? 아 그 머리가 다 빠지신 거 아니에요? 그쵸. 밀어버린. 아 정말. 빠져서 약간 밀었죠. 약간 이제 뒤에는 있어요. 잠시만 위로 어떨지 모르지만 일단 두상 자체는 예뻐요. 두상 네. 자체는. 뒤에가 좀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이만 이렇게 될 거. 예, 네. 앞돌이 네. 뒤쪽은. 아 요즘 그것도 아 요즘 그것도 있어요. 어 진짜요? 뒤통수 실리콘도 있어요. 왜냐면 자랄 때 점잖아서 그런 거예요. 어릴 때 뒤통수가 이렇게 납작한 사람들이 애가 점잖아서 그렇대요. 아들 보고 잠시도 우리 도사님도 뒤가 좀 납작하시잖아요. 나 뒤 납작한다. 나는 안 점잖했는데 머리 커서 안 돌아갔다 이렇게. 옆으로 세울 수가 없어. 1999년 군대 선임이던 윤종신과 종신 노예 계약을 맺으며 이대 음악 노예로 발탁. 출국.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등의 명곡을 만들면서 천재 뮤지션이라고 불렸지만 어느새 다른 노래들에 잊혀지자 한동안 세계를 돌며 방랑자처럼 지내더니 제3세계 음악에 빠져있던 중 신치림의 합류. 마지막으로 신치림의 치 조정치. 음력 1978년 8월 25일 올해 나이 36. 이렇게 보석같은 예능 비주얼이 어디에 숨어있었나 하셨겠지만 홍대 에릭 클랩튼이라고 부리던 유명한 기타리스트였다고 합니다. 2010년 윤종신의 3대 음악 뇌가 되면서 스멀스멀 대중들에게 나타나더니 집에 틀어박혀 컴퓨터 하기, 누워서 기타 치기 등 늘 하던 일상의 개인기로 얻어걸리며 한순간에 예능계 미친 존재감으로 급부상. 현재 신치림의 대세로 활동 중이시죠. 이런 세 남자의 독특한 조합 신치림. 음악도 예능도 계산된 철저함이 아니라 더 편안한 사람들. 이제는 얼굴뿐이 아니라 음악으로도 보여주고 싶은 형님들은 욕심쟁이. 아 진짜 목소리
큰 사람을 제일 무서워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조정치 씨를 좀 우습게 봤다가 목소리가 작아서. 그렇죠. 근데 저 정치 마음 잘하니까 한번. 웅얼대지 마세요. 우리가 자, 띄울 테니까. 네. 네. 우리가 띄워줄 테니까. 네. 웅얼대지 마. 15년 동안 안 됐는데 우리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도 일단 웅얼대지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든 띄울 테니까. 윤종신과 음악 노예들에 관련된 이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신의 음악 노예 누가 만드는 겁니까? 일단면 들기는 좀 재미난 말이니까. 음악 노예란 건 이제 일단은 제가 음악 노예들이 필요한 뮤지션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작사 작곡을 하는데 편곡이라든지 전문적으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악기 주자들이나 편곡자들한테 맡기는 편이거든요. 1호 개봉부터 좀 얘기를 해줘 보세요. 1호가 이제 95년에 정석원 형을 벗어나서 저 혼자 제대로 한번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찾고 있는데 제 눈에 제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주 병약해 보이는 친구가 한 명 보이더라고요. 신선하고? 네, 신선하고 헐값에 불이 쑤시는 말에 하나 유사 씨의 힘으로도 안 질 것 같고 힘으로도 안 질 것 같고 이 친구도 절실하고 그랬던 친구가 유희열이었어요. 네. 피아노 치는 거 보고 곡을 들었는데 예사 친구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아직 자기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거를 잠재력이 얼마나 대단한 거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랑 같이 하자. 네, 그렇게 해서 작업실에 거의 가두다시피 대충 포괄적인 야 이런 곡을 썼는데 이런 느낌으로 하고 이렇게 해 그리고 저는 문을 잠그고 떠납니다. 그럼 이제 밤에 딱 와봐서 계속 그냥 정말 이렇게 치고 피아노 치고 편곡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낮에 만들어놨던 환생 편곡이 싹 돼 있고 그래서 희열이 때문에 환생이 들어가 있는 제 5집 앨범이 나옵니다. 그러면 유희열과 제가 지금은 유희열 씨는 일대 노예, 유종신 음악 노예인데 완벽하게 독립을 했다고 봐야 됩니까? 희열이가 되게 운이 좋아요. 5집, 6집 하고 지칠 때쯤 제가 군대를 갑니다. 자동 노예 해방이 된 거죠. 자동 계약이지, 그냥. 네, 그렇죠. 네. 아직도 그냥 이게 잡고 있을 수 있었는데. 제가 군대 안 갔으면 희열이는 윤종신 앨범의 이름에 나오는 분일 수도 있어요. 뭐 코프로듀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제가 군대 간 사이에 어떤 독보적인 자기 영역을 확보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제대하면 희열이 쓰기는 힘들 것 같다. 희열이 뭐 너무 바쁘고 또 희열이 음악 색깔이 너무 진해져서 하고 있는데 군대 병장 때 저희 부대가 이제 육군, 공군, 해군이 종합적으로 모이는 부대였거든요. 공군 일병이 한 명 들어오는데 홍보관리소에서 피아노를 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조율이 다 나간 군대 피아노 가지고도 너무 멋있게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막 하고 있는 친구를 발견하는데 그 친구가 바로 달이. 사람은 참 죽어라는 법이 없네요. 네, 그러니까. 군대를 가면서 네, 유일 씨하고 네. 계약이 자동 해제가 되고 네. 그리고 또 사실은 사람인지라 네. 그 유일 씨가 그게 반응이 지금 세상에 통하고 있다는 것을 정신이 알았을 거 아닙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 제대를 하면 희열이를 정말 모시고 와야 되는 정도의 위상이 됐죠, 희열이는 벌써 98, 9년도에. 입장 바뀌어버린 거예요. 네. 노래 제목이네요. 네. 노예는 다른 노예로 있죠. 6년 후에 그런 노래가 나오게 되죠. 네, 98년에 한희민을 이제 제가 음악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나가서 피아노 치고 같이 해봤더니 진짜 그냥 피아노를 치던 느낌 이상이었어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희열이 노래를 못했거든요. 얘는 노래까지 잘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유행하던 흑인풍의 노래를 하는 거예요. 맞아, 맞아. R&B를 하고 있는 네. 거예요. 그 당시에 몇 살 때입니까? 8년이면은 몇 살이죠? 23. 진짜요? 말도 안 돼. 세상에. 그래서 군대 있을 때 이 친구를 발견하고 노래까지 잘하는 걸 보고 희열이와의 가장 큰 실수는 노예를 부리는데 계약을 안 했다. 그 어떤 시행착오로 이제 경험한 문제는 예, 예. 그래서 저는 휴가를 나가서 A4지 한 두 장 정도의 뭔가 쓰여진 종이를 두 장 들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 고생을 도중에. 예, 도중에. 그래서 사연 나온 것도 아니고. 예, 본명이 최현우거든요. 예. 야 최현우 오라 그래봐. 그랬더니 데리고 왔어요. 어 무슨 일이? 제가 병장 때니까 네. 이렇게 일병이 병장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네. 이게 다시 보면 한번 읽어봐. 한번 읽어봐. 네. 네, 잘 읽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찍어. 이러고 있어요. 네. 지금 그 계약서 지금 갖고 있는데요. 되게 어설퍼요. 그렇게 쓸 때입니다. A4 용지 두 장 정도면. 네. 그리고 사실 스무 살 때부터 데뷔를 했었는데 그냥 계약하고 가수가 되면 다 가수가 되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네. 서로 몰랐는데 그 전에 그러면 앨범을 낸
가수였던 거죠. 그렇죠. 네. 벤이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네. 네. 거기서 3인조 그룹. 이건가요? 예. 네. 야, 이거 오랜만에 본다. 네. 어떻게 하림이시죠? 네. 제 밑에 그 두건. 두건슨. 그때 약간 진행이 돼갖고 웃을 수밖에 없는 거. 그거 잘생겼어요. 이때 아이돌이었나 봐요? 우리 저희 약간 아이돌. 예. 몇 살 때 이게? 21살. 오, 이때 웃어요. 예, 22살. 그러니까 이봐봐. 이 당시에 이게 참 재미난 표현이지만 이게 작게 사진인데. 이런 거 많이 찍었어요, 이런 거. 이게 뭐 나술 먹고 이게 예, 바닷가에서 가지고 그냥. 벤 시절 때도 거의 편곡을 본인이 다 하셨네요. 예. 예? 예. 왜 벤인가요? 벤 타고 싶으셨나 봐요. 그때 진짜예요. 아, 정말로? 그때 20살 때니까 벤을 보기 힘들 때였거든요. 그래서 연예인이 벤 정말 누가 슈퍼 슈퍼 슈퍼스타의 상징. 진짜. 예. 예. H.O.T. 예. 막 H.O.T. 서태지. 서태지. 예, 뭐 이런 분들이 벤을 타고 싶었을 때. 진짜 그래서 벤이면 김동률 이적 씨는 그럼 카니발 타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 아니 원래 벤은 컴은 컴 컴이란 뜻인데 네. 그때 저희들 그냥 말로 우리 벤 탈 거라고 얘기했었어요. 외남된 질문일 수도 있지만 뭐 계약금을 받고 가신 겁니까? 받았죠. 예. 군대 있을 때 계약금 줬어요. 사실 큰 돈 받았죠. 저는 계약금. 아주 만족할 정도의 계약금이셨던 예, 거예요? 예. 신인한테 치고는 정말 오. 파격적으로 줬죠. 그래서 나도 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수 출신이라 좀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희열 씨를 서면 계약을 안 했다는 거에 대한 후회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약금을 많이 주면 위반 씨의 위약금도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 너무 이 친구의 가치를 높게 봐서 계약금 어느 정도로 그냥 뭐 얘기해도 돼요? 그냥 그 당시에 3천만 원을 줬어요. 90대 초반에? 아니죠. 98년. 98년도. 98년도. 예. 15년 전에. 전속 계약 3천만 원이면 예. 예, 아주 파격적이.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하림은 15년을 유종신을 지켰는데 바로 유종신은 또 조중채로 갈아탑니다. 3대 음악노예라고 하는데 홍대 에릭 컬튼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조중채는 어떻게 만나게 된 겁니까? 하림은 피아노를 쳐요. 그래서 곡을 받아보면 피아노 위주의 발라드들을 많이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음악들이 2000년대 한 중후반까지의 어떤 윤종신 음악의 기류가 그랬죠. 그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기타를 이렇게 치면서 간단한 느낌의 곡을 쓰게 되더라고요. 좋은 기타리스트와 작업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김 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김 씨가 홍대에 알려지지 않는 기타리스트들 많이 알고 있으니까. 예. 어, 김 씨야, 형이야. 어, 형. 포크, 통기타 잘 치는 친구 하나 소개해줘. 5초도 안 걸리고. 조정치요. 누군데? 있어요, 형. 전화번호 찍어. 야, 그렇다면 김 씨랑 평소에 지냈나요? 네, 원래 친하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김 씨도 원체 감옥하고 말씀도 없으시고. 네, 근데 실생활에서는 굉장히 말도 많고 재밌죠. 그 한 5년 정도 그 뜨거운 감자라는 밴드에서 제가 기타를 원래 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종신 형보다도 더 먼저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아, 뜨거운 감자의 멤버이셨던 거예요? 개그원 멤버. 개그원 멤버로? 아, 네. 활동을 했어요, 오랫동안. 평소에 말이 많다고요? 어, 말 많아요. 수다쟁이라고? 수다쟁이까지는 아닌데 좀 엉뚱한... 방송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김 씨의 떠오르는 이미지는 네, 네. 아닌 거예요? 그 캐릭터죠. 그렇게 하나 캐릭터에 불과한 네. 거예요? 이렇게 웃긴 것도 TV에서 보면 이렇게 약간 실룩 되다가 이렇게 다시 참더라고요. 네. 캐릭터 때문에? 자기는 빵 터지면 안 되니까. 김 씨가 전화번호를 줘서 만났어요. 만나서 예. 제 노래를 편곡을 맡겼죠. 근데 제 노래를 멋들어진 연주와 제 노래에 어울리게 편곡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일을 좀 시켰죠. 일을 시켰는데 이 친구의 또 저희 제작자라서 장점은 형 돈 언제 넣어줘요? 형 저는 편곡비 얼마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걸 안 물어봐요. 그냥 넣어주면 넣어주는 대로 다.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만들어 갑시다. 네. 입금은 잘 되는 편인가요? 네, 입금은 거의 한 95%는 다 됐던 것 같아요. 5% 안 된 거 있냐? 좀 누락되는 게 있긴 했어요. 계산했어? 계산했어? 저도 제가 홍대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 뭐 90년대 말부터 연주를 해서 사실 시세는 거의 알고 있어요. 알 것도 알고 있었니? 네, 알고 있는데 시세에 너무 어긋나진 않았다? 어긋났다기보다는 시원하게 반토막 탁 쳐서 주니까 뭐 그냥 뭐 네. 속돌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고 와 시세에 반토막을 줬어? 농담이고요 예. 정치야 네. 너 시세 그 정도 아니야? 좀 자기 시세를 잘못 알고 있다 제가 물어보고 이러지 않았던 거는 저는 어렸을 때 그
환생 들어간 앨범 이런 걸 너무 좋아했어요. 저는 아무래도 싱어송라이터 음악들을 좋아하다 보니까는 그 마음속에 항상 그 존경심은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아이유 씨 곡 편곡을 맡겼었는데 제가 편곡을 하면서 한 두 마디 정도를 추가했더니 그 곡의 가장 포인트가 되는 부분으로 그걸 또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음악적으로 진짜 팔딱팔딱 거리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계속 같이 가도 되겠다, 재밌다. 그래서 같이 하는 게 좋았어요. 지금도 그렇고. 이게 다 좋을 때 들어온 거야. 그렇더라고요. 감이 좋을 때. 저도 예전에 후배 뮤지션들하고 부딪힐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많이 열려 있을 때 이제 정치를 만난 거고 남들이 비평해도 다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해 마음이 열렸을 때 같이 이게 하게 돼서 하림이에 비해서 진통이 적었던 융합. 그래서 사실은 캐릭터를 몰랐어요. 그래서 낮 3시? 뭐 낮 2시? 이랬대요. 뭐하니? 형 누워있어요. 그런 거예요. 뭐 누워있을 수도 있지. 근데 좀 이따 8시? 뭐하니? 아 뭐 기타 좀 치고 나서 또 누워있어요. 그 다음날 2시? 뭐하니? 밥 먹고 나서 누워있어요. 전화만 항상 누워있는 거예요. 그리고 녹음실에서도 기타 치고 나면 이런 거 있죠. 되게 좁다란 요만큼 정도의 면만 되면 눕습니다. 거기.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그걸 계속 핸드폰 만지작거리거나 기타를 배에다 올려놓고 치고 있거나 항상 누워요. 어떤 캐릭터인지는 이해가 되시죠? 이제 예. 누울 수 있는데 공간만 있으면 누워서 그냥 눕고 항상 피곤한데요. 그래서 제가 집을 가봤더니 침대 안 쓰거든요. 이불이 항상 개져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동굴처럼 이불이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갔다가 아침에 나오고 계속 들어갔다 할 티가 있어요. 이불 에스키모. 예. 네. 이불 이불. 예. 네. 항상 누워요. 항상 누워요. 이불. 예. 네. 어렸을 때는 막 세 달씩 집에 와서 안 나오고 막 오락도락 막 이랬거든요. 아예 집 밖으로 세 달은 안 나오고 그냥. 네. 세 달은 안 나와 본 적이 있어요. 그 게임 하나만 집중하는 거예요? 예. 네. 제가 세 달 후에 나오니까 아 참 여기 세상이 이랬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버스 타고 가는데 와 사람들이다. 근데 어느 날인가 제가 게임을 열심히 하다가 본데 마우스에서 자꾸 달그락 소리가 나더라고요. 네. 너무 손톱을 안 잘라서 손톱이 길려서 마우스가 잘 안 눌리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아 진짜인가 봐. 진짜인데 보니까 네. 그래서 뭐 이야기에 살을 붙이는 스타일 아닌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아, 있는 그대로. 네. 한 세 달 동안 게임을 열심히 했더니 한 10kg 정도 빠지더라고요. 아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싶어서 그만했죠. 원래 집은 유복하신가 봐요. 20대 중반에 게임만 하고 이렇게 살기도 어려운데. 그렇다. 네. 아니요 근데 집 밖에 나가지 않으면 돈 쓸 일이 있나요? 그렇지. 그럼 3개월 동안 뭐 드셨어요? 예. 엄마가 해놓은 밥을 먹었죠. 어머니께서 뭐라 안 하시고요? 그때는 좀 포기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너무 그러고 있으니까. 아니, 그래도 밥은 해주셨다. 아니 드시려고 해놓은 밥은 제가 먹었죠. 다들 그래서 정성스럽게 이렇게 밥을 차려서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네. 가족들은 가족들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때만 되면 스물스물 나와서 먹고 스물스물 들어와서 게임하고 그런 게. 자 그럼 한림 씨는 정치 씨 첫인상 그리고 이때면 느낌 어떠셨어요? 첫인상은 되게 공부도 잘하고 뭔가 사람이 총기가 있게 느껴졌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근데 기타를 잘 치고 그냥 뭐 믿고 맡겨도 음악이 쉽게 잘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형이 일을 계속 맡기는 것 같고. 그 사적으로 많이 만났다지만 또 정신 얘기 들어보면 또 하림 씨는 또 본인을 그렇게 못 알아줬다. 그래서 그 무시한 거지. 몰라본 거지. 예. 유독 그렇게 못 알아본다라는 또 불만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남자니까 괜찮은데 예. 홍대 인근에는 여자분들이 되게 미워하는 분들이 많으신 게 하림 씨를 예. 6개월 전에 본 미는 한 번 보고도 기억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굉장히 기억을 못 해주시더라고요. 제 주변에 그렇지 않은 몇몇 분들은 하림 형 쌍욕을 하더라고요. 아 이쁜 짓만 네. 밝히고 이쁜 짓만 정확하게 기억을 한 몇 개월 지나도 네. 완벽한 기억을 하고 있고 네. 느낌은 금욕적일 것 같은데 굉장히 세속적이세요. 나 이거 이렇게 굳어지는 거야 이렇게. 와 이거 무섭더라고 이렇게. 아니 아니야 나 그분 누구야 내가 만나게 해줘 내가 이혜준 씨인데요. 이혜준 씨한테 한 말씀 누구야 이혜준 씨가 누구야 도대체 여성분이신 거죠? 네 여성분이죠. 가수야? 그분 공식적으로 못생겼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잡해집니다 지금 말이죠. 그분은 지금 못생긴 사람이 되고 이분되면 큰일 날 텐데 이혜준 씨 여자분이시고 네. 못생겼는데 쌍둥하는 여자가 됐잖아요. 그분을 빨리 어떻게 해 갑자기 그분은 몇 달씩 가만히 있다가 지금 밴드
로켓트리에서 연주를 하고 계신 77년생 이혜준 씨 죄송해요. 아 이거 큰일 났네. 나 이 누나를 어떻게 봐야 되지? 그냥 이혜준 씨라고 했으면 잘 모를 뻔도 했는데. 근데 하림이 이야기가 더 크지네. 내가 왜냐면 실제로 근데 전국에 이혜준 씨가 많으시니까. 아, 네. 네. 실제로 근데 물 때문에 못생겼다든지 그러지 않죠. 네, 멋진 소리 나갈 만큼 아닌 거죠. 엄마 잘 치죠? 네. 실력 네, 있는 거고. 그렇죠. 내가 로켓트리 이혜준 씨를 만나면 사과할게. 네, 사과하세요. 어, 알았어. 지금 무릎 팍두살 보면서 또 쌍욕을 하고 계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아, 참. 로켓트리, 예. 뭐, 유진 씨가 이제 말을 재밌게 하기 위해서 1대 음악노예, 2대 음악노예, 3대 음악노예라고 하는데 음악노예로 생각해보니까 생각 자체에 볼 때 불만이 있다든지 때문에 다 만족합니까? 네. 편곡은 이제. 편곡은 이제 보통 악기 주자들이 많이 하죠. 예. 예. 저는 이제 통기타를 보고 쓰니까 핸드폰 녹음 기능 있잖아요. 라라라라 해가지고 띵 녹음 됐어요. 곧바로 전송. 진짜 그런 음원은 이게 무슨 코드인지 무슨 멜로디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걸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완벽한 편곡을 하나의 곡을 그렇죠. 완성시키겠다는 겁니까? 사실 보통 작사곡가들은 저보다는 조금 더 심화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곡을 주는데 더 완성돼. 예, 저는 통기타에 노래를 주고 입으로 좀 설명을 많이 하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풍으로 저런 풍으로 네,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보사노바 풍으로 해가지고 요 해가지고 말을 쉽죠. 어 이렇게 막 하고 알았지? 예. 근데 얘가 탐탁치 않아요. 예 예. 근데 뭐 마이클 잭슨도 그렇게 하던데요? 전화 갑자기 걸어서 어 맞아요. 맞아요. Hey, listen, bass, d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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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m. Okay, 기타 찍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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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나온 그 편곡이 굉장히 비트박스도 잘하고 저는 그거보다는 더 의지를 더 많이 해요. 이 친구들한테 더 많이 부탁하고. 아니, 저는 무릎팍도 이렇게 나온다고 하길래 고민거리가 사실은 노예 해방되고 싶어요 뭐 이런 걸 걸 줄 알았어요. 하림 씨가? 아니 우리 둘이. 아. 네. 형도 제가 있지만은 완전히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글씨 하나씩 맞게 이렇게. 근데 다행인 건 난 눈치는 좀 본다는 거. 눈치는 좀 봐. 근데 얘는 눈치 안 보고 안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3대니까 4대를 좀 섭외해 보려고 그랬는데 4대 누구 누가 후배를 몇 명 소개시켜주시라고요? 음악에 오는 사람이 있나요? 네, 제가 한두 마리 잡아서 사자 우리에 이렇게 던져두듯이 형한테 탁 던졌는데 형이 이렇게 몇 번 툭툭 쳐보고 나서 약간 확 울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켜보고 있어요. 다음에 사자 우리 넣어줄 때 사자 우리 넣어주는 거 손 다시 확 잡아. 아니 근데 왜냐면 아직 거기 살이 너무 많은데 살집이 많은 애가 자꾸만 나가려고 그러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4대를 노리고 있는 분들이 저는 많을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뽑으세요, 그냥. 일단 입찰을 한번 붙여보려고. 아니 근데 사실은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고 저는 감성이 맞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그의 능력을 빌어오는 거기 때문에 네.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고 맞느냐 안 맞느냐의 싸움이거든요. 저는 다행히도 제 시야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게 좋은 거죠. 자, 극단적으로 다른 하림과 정치 어떻게 다른지 각자의 인생을 저희들이 좀 인물 탐구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치 씨부터 지금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치는 실력을 보자마자 일단면 반할 정도로 이제 엄청난 우리나라의 많은 팬들이 기타리스트의 속주라던가 막 파워풀한 연주, 힘 있는 연주 이런 걸 좋아하는데 정치 씨 보면 이렇게 정말 힘 뺀 연주. 저 사람이 과연 저 기타 줄 누르고 있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너무 부드러워. 가장 위대한 예술이 힘을 빼는 거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홍대 에릭 클랩튼이라 그러면 에릭 클랩튼의 별명이 슬로우 핸즈거든요. 안 움직이고 그냥 손 느릿느릿하는데 그 연주가 기가 막힌 건데. 그럼 이 사람이 약간 그런 밤늦은 시장까지 지금 우리 신치님이 나왔다고 이제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기타 실력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라리 제 노래 해드릴까요? 네. 제가 하도 겨울에 이래저러 좀 예민해져서 여자친구 속을 많이 새겨가지고 정인식이 바치는 노래입니까? 그렇죠. 네. 제목이? 제목이 겨울이 오면이라는 건데요. 아! 비는 따뜻한 계절이 오면 또 집에만 있지 말고 거리를 나서봐. 하지만
겨울 오면 날 기억해줘 함께 걷던 이 거리 위로 흰눈 덮여 그 시절 우리 모습 떠올라 눈물 흐를 때 이 노래를 들어줘 유난히 겨울을 타던 날 끝내 품었던 널 위한 이 노래 속주 한번 느끼고 이맘때 그런 거 봐 무릎 아파 무릎 아파 무릎 아파 내 무릎 무릎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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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좀 전 연주 들은 거 있잖아요 그 정해지겠다 바치는 가사 보통 10년 연애 잘 하는 분들 많지 않잖아요. 많지 않지. 또 10년을 연애하면 대부분 그 전에 결혼을 하죠. 할 때 됐죠 이제 또. 네. 아무래도 결혼하면은 이제 둘 다 음악을 하니까는 좀 그런 게 부담은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괜찮은데 정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 출산을 한다 그러면 약간 쉬어야 되잖아요. 음악 활동을 못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서로에게 좀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희 씨가 여기 보면서 뭐 노래하시면 돼요. 엄마 엄마. 아우 소름 끼쳐서 그만. 정희 씨 걱정이야. 정희 씨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준희 씨 이게 10년 동안 서로 무명일 때 네. 서로 믿음과 사랑 하나만으로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밀어주고 당겨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내 평범한 남자친구가 정말 하루아침에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갑자기 붕 떠버린 내 남자친구 정희 씨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거품이라든가 대놓고 그냥 네, 정말 이미, 짧게 이미 경험한 거죠? 어떤 경험이요? 인기를 인기? 아 제가 경험한 것보다는 못 경험해봤죠 네. 아니 정민이는 대세라는 얘기는 아직까지 못 들어봤죠? 네. 여자친구 있어요? 노코멘트 그러게 이쁘다 또 한 번 상관없는데 한 번 가시면 없는데 얼굴 빨개지고 있는 거 보겠다 물론 되게 멋진 친구지만 하림급의 친구가 노코멘트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의 협의력이 있으니까 예능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근데 김구라랑 방송을 많이 해서 김구라 씨 분류를 좀 하거든요 내가 하림급이라는 게 어딨어요 하림에게 여자친구 있는데 굳이 캐나려고 그러면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 성향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 근데 여자친구 있냐고요? 있어요 예? 그래요 있군요 이게 다예요 아니 근데 사생활 노출하는 거 이거가 이상하게 성격상 저는 안 맞더라고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방해되는 것 같아요 뭔가 인생을 좀 깔끔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고민이죠 사귄 지 얼마나 됐어요? 저 몇 년 5년 이상 더 물어보죠 5년 이상 되신 거예요? 네, 더 물어보죠 좀 복잡해서 그런 것 같아 한두 개가 아닌가 내가 보니까 뭐 복잡해 내가 막 깔끔하지 않아 내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한 달씩 잊혀지네 어떻게 보면 찌질남의 이별 가사의 1인자 하면 대한민국에서 윤종신이 아닌가 제가 좋아하는 소재죠 복잡한 가사가 많은 겁니다 써도 계속 넣을 만큼의 제 가사를 보면 특별한 이별은 없어요 과거가 네? 많은 게 아니고 똑같은 이별이거든요 똑같이 연애하고 저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표현하고 노래하는 재주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그 아픔이 담겨져 있는 그 실 내용의 가사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렇죠. 그다음 그걸 계속 지켜보고 있는 전국과 대표 전미라 선수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왕이면 더 짜랑을 써라 거리에서의 어떤 히트의 맛을 봤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 네. 아니 그런 거 없으세요? 아니, 그리고 내 과거에 이별 경험이 있고 연애 경험이 있다는 거 와이프도 알고 있으니까 그 이왕 노래를 쓸 거면 거리에서 정도로 쓰든지 네. 여보 힘내 당신의 추억을 가지고 우리 상업하자 당신 추억 못 들어가 괜찮아 아니 해봐 여보 만났더라도 쭉 불러
걔는 그 걔 포크로 가고 미숙이는 포크로 가고 영숙이 끝을 뿐해. 반대로 예를 들면 제가 누구한테 준 노래가 너무 슬프면 자기가 울고 해요. 야 슬프다고. 네. 예를 들어 김연우 씨를 줬던 금단 현상이라는 노래는 지금도 막 그 노래 들면 차에서 막 이렇게 울고 그래요. 그걸 작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허락해 준다지 않습니까? 집에서는 행복한 가정이 있다 보니까 이별 슬픈 곡이 안 노는 거예요. 그래서 곡 작업을 하러 강남에 예를 들면 뭐 동생 집에 아, 그랬어요. 아주 엄유한 집 이런 거 찾아가가지고 혼자 사는 거예요. 여자친구도 없이 혼자 사는 후배의 집에서 가사를 한 일주일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전혀 뭐 형수께서는 그 방해하지 않고 갔다 와라. 집은 내가 지키마. 근데 이제 그게 결혼 1년에서 한 3, 4년 차에 그랬고요. 그 이후에는 집에서도 그 모드로 많이 바뀌어요. 네, 그래서 이별 노래를 뻗어시 집에 애들 셋과 아내가 애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씁니다. 심지어 막내 뭐 라우 안구도 가사 씁니다. 슬픈 가사. 네. 나와요? 너무 기능인스럽나요? 대단한데요? 감성 없는 기계. 어? 사실 평소에 메모를 많이 해놔요. 거기에다가 단어 하나 정도. 예를 들면 버스? 그러면 버스에서 일어났던 어떤 단상을 버스 정도만 하면 나중에 글 쓸 때 쫙 나요. 난 매일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녀를 보았지. 그런 것도 있고. 아니 안함 괜찮아 그런 건 안 없지 뭐. 자자 얘들 때 들었어요. 대단했죠. 버스에, 네. 자자의 버스 안에서 홍대 에릭 컬튼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정치는 기타로 어떻게 접하게 되신 겁니까? 중학교 때부터 게임을 또 많이 해서 아버지가 컴퓨터를 뺏어갔어요. 너무 하니까. 당시에 막 전화세가 10만 원씩 나오는 거 좀 큰일이었거든요. 하도 게임을 많이 해가지고. 뺏어가셔서 또 할 게 없잖아요. 공부도 안 하면은. 그래서 기타를 치게 됐어요. 큰 포부는 없었어요. 그냥 재미삼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냥 네, 할 게 없어서 했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좀 잘하고 싶은 욕심은 생기고. 아버님이 컴퓨터 잘 뺏었다. 네. 관상 자체도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할 관상은 아닌 것 같은데 가사를 보면 45등이 46등을 비웃는다 이럴 때면 그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그거는 발표했던 곡은 아니고 제가 중학교 때 만든 노래의 가사를 그런 걸 썼었던 적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 곡을 썼어요? 네. 그 당시에는 헤비메탈 락을 많이 듣다 보니까는 뭔가 가사는 좀 비판적이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썼죠. 머리 성적 어느 정도? 제가 45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곡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아 내가 쟤를 감해. 내가 쟤를 비웃고 있구나 라면서. 아무리 그 취미 생활로 했지만 김 씨가 별 고민 없이 바로 조정치다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줄 정도의 실력이 되려면 근데 무진장 학구의 노력이 있어야만 이 정도 기준이 올라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제가 뭐 연습을 안 했는데 잘 치게 된 건 아니고요. 중고등학교 때 다 등교하기 전에까지 그 기타 계속 치고 있었어요. 오~ 고등학교 때요? 응, 중고등학교 때. 어, 같은 고등학교 나오셨어요. 어, 그래? 주협고 출신이세요. 1회. 주협고등학교 2회. 네. 주협고등학교 나오셨어요? 네. 저 백신고등학교 나왔어요. 어? 아, 다 일산파들이네? 네. 백신고등학교 싫은데. 갑자기. 왜? 주협고 나오셨구나. 일산 다녔어요? 네, 일산 다녔어요. 그 당시에 그럼 본인이 가졌던 꿈은 뭡니까?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다? 아, 저는 꿈은 없었어요. 나에게 꿈은 없었다. 정우성 느낌의 비트에 나오시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네. 나에겐 꿈이 없었어. 저는 공공연히 저는 꿈이 없다고 말하고 다녔거든요. 진짜로 그냥 하루하루 주어지는 거 하면서 살았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꿈이 없다는 게 좀 확실히 때론 불행할 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꿈이 뭐예요? 꿈이라고 말하는 게 좀 너무 거창해서 희망이 있다면 뭐 노예 해방? 빨리 네 번째 노예 빨리 오기를 네, 빨리 하는 거예요? 네, 네. 10년 걸려.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음악 노예라는 그 타이틀이 예. 되게 자랑스럽죠. 사실은 저는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 예.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형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1대 2대 또 이름이 워낙 쟁쟁했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타이틀이 붙는 게 저는 사실은 영광스러워요. 달려가
하림 씨는 20대 후반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또 다른 자신을 발견해내러 다니고 그 지역에 신기한 악기가 있으면 다 구입을 했다면서요. 네, 네. 아니 오늘 악기 왔어요, 되게 제가 다. 굉장히 많이 갖고 오셨어요? 예, 하나하나 좀 보여주면서 좀 네. 보여드릴까요? 예, 설명도 해주시고 연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아주 신기한 악기들이 많네요. 이것도 좀 기타 같기도 하고. 내가 이 앨범 실패했다. 예, 어떤 예 하림의 앨범이 더 잘 됐으면 이건 다 없습니다. 예, 예 그죠. 일단 이 악기는 뭡니까? 이 악기는 이거 부즈키라는 악기 그리스. 예, 그리스. 네, 그리스. 연주 한번 들어보세요. 우와. 계속 듣고 있으면요. 가끔 저희끼리 있을 때 혼자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네. 저희가 점점 계속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계속 이게 좀 늘어지는 게 좀 있어요. 이게 약간 맞아 울림이 묘하게 계속 늘어지면서 약간 그 왜 서부에서 네. 대립하는 장면 같기도 한데요. 탁 바람 촥 불고 서부의 총잡이 총잡이 예 그런 게 납니다. 네. 그럼 이 악기는 또 뭐예요? 드렐라이어라는 악기인데요. 이게 어디 악기죠? 이게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뭐 다 쓰는 악기인데 옛날에 그 떠돌이 농민들이 쓴 거예요. 네. 이 연주는 어떻게 배우신 거예요? 거기 가면 워크샵 같은 거 있잖아요. 워크샵도 다니고 그랬어요. 네, 그랬었어요. 네. 그게 어떤 시스템 안에서 또 했네요. 악기를 사러 가면 네. 연주자한테 물어보면 워크샵 가요? 네, 워크샵 가갖고. 펜션? 그런 데 가요. 이렇게. 그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만나서 이 악기를 공부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정도. 이 친구가 습득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렇게 조금. 근데 어떻게 이거를 계속 다루겠어요? 우와. 배우신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 갔다 와서 연습도 했겠죠. 연습도 하셨지만. 네. 근데 이거 무슨 원리로 소리가 나는 겁니까? 여기 이렇게 열면 네. 줄을 이렇게 나무 막대가 눌러줘요. 다 이렇게. 안 돌리면은 소리 안 나요? 안 돌리면 안 나죠. 돌리면은 돌아가 여기서 소리 걸리면서 네, 걸리면서 나는 거니까. 예. 이야, 멋있다 이렇게 하니까. 멋있어? 예. 멋있어 진짜 멋있어. 달라 보여. 조정치보다 달라. 그러니까 홍대에서 이러고 계신다는 거죠? 홍대에서. 그러니까 되게 방황할 때 자기는 나를 알아보는 것 싫고 나를 누구도 못 알아보는 곳에서 연주로만 인정받을 거야 하고 이렇게 가면을 쓰고 이걸 계속 연주했던 거예요. 아 진짜. 아, 지나던 사람이 야 하림이다. 여기를 안 가리고. 그래서 사람이 막 모여들고. 근데 네. 나는 이 참 사장님 입장에서 이걸 바라보고 있는 심정이 얼마나 이렇게 지금 우리 아티스트 하림이 지금 대중음악 스타로 지금 날라다녀도 모자랄 판인데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악기를 연습하고 있으니까 네. 10년간 형 이거 들어보세요. 어 혼자서 이거 들으면서 자기가 일단 날아가기 빨리 좀 예. 야, 네. 그 가방에 활이 있는데 니켈 할파? 활이 있어야 돼? 네. 어느 나라 악기입니까? 이건 스웨덴이요. 네, 우리나라에 조금 비올라 같기도 하고. 네, 이게 약간 스웨덴의 전통 바이올린 같은 거예요. 근데
듣기는 너무나 소름이었거든요. 네. 정신이 들을 때 어떻습니까? 좀 심장을 이렇게 긁는 것 같아요. 아까 이거 심장을 조이는. 딱 이제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다 보여주세요. 그다음 요거 뭐죠? 요거는 아랍 악기인데, 우드인데, 잠깐만, 순위가 안 됐을 텐데. 컴백홈인가요? 리듬 잘 잡으세요. 사실은 그냥 마냥 그런 건 아니고요. 하림이 이거 하나씩 형 이거 어때? 이렇게 홍대 같이 들려주면 더 신통했어요. 불과 몇 주 전에 가서 사온 거예요. 근데 꽤 많은 기능이 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얘가 나네는 나네구나. 그 기간 동안 이렇게 연주할 수 없거든요. 악기를 다루는 센스가. 네, 센스나 습득 능력에 대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죠. 어떻게 하는 거야? 아랍 천막에서 천막 안에서 이홍민들이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근데 정신 씨는 이걸 자신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세훈이랑 호흡이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하고 날 쳐다봤어. 살리라고. 난 항상 세훈, 라스도 이래요. 내 힌트 주면 하면 얘가 근데 내가 이거 하면 안 나와. 예. 지금 정재희 씨도 드라마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막 이 코너도 살리면서 또 내 우리 아티스트도 살려야 되고 네. 다시 한번 연주 부탁드릴게요. 자. 제가 윤종규 씨의 자 다시 예를 한번 할까요? 네. 1대 예능 무예예요. 이야 악기 잘 봤습니다. 아, 멋집니다. 이게 가격으로 이렇게 가격으로 치고 다 4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뭐. 오. 예전에 제일 아까웠던 시간이 뭐 이게 고장이 났는데 수리하러 스웨덴 간다고 했을 때 너무 아까워. 야 이거를 무슨 낙원 상가도 아니고 이걸 수리하러 스웨덴 간다고 어, 그다음 망고생 많았네요. 윤종신이 그냥 윤종신이 아닌데. 세계로 이제 나가기 전에는 네.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자신을 발견하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때는 스타의 꿈은 이제 이미 접은 겁니까? 그렇죠, 거의. 어떻게 보면 떠돌아다니는 방랑자 이미지로 이제 돌아섰거든요. 네. 거의 이런 정도였어. 하모니카 세션 좀 하려고 띠 저랑 전화 벨소리가 이상해 걸려요. 네. 이렇게 가요. 어디니? 나 그리스예요, 형. 웬일이에요, 형? 아, 세션 좀 부탁하고 다음 달 보름에 들어가요. 거기 얘 돈도 없을 텐데 어디부터 거기 갔지? 친구 집에 얹혀갖고. 그러니까. 뭐 안 해도 좋다. 그죠? 뭐 떠난 겁니까? 예, 음악을 안 해도 좋다기보다는 이런 시스템에서 계속 이렇게 소모하는 건 난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어렸을 때는 스타가 되려고 누가 시작하잖아요, 막. 꿈도 받고 싶고 근데 저 일단 연결지가 않았어 갖고 어떻게 보면 큰 꿈을 가지고 20대를 다 음악을 열심히 하기도 보냈는데 내 음악이 아닌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 내 음악으로 돈을 벌고 먹고 산다는 게 묘한 느낌 좀 들긴 들더라고요. 알려졌다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막 정신없이 잘 되면 그렇게 하겠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고 저는 계속 제가 하고 싶은 어필을 많이 했었는데 형님은 제가 뜨길 바랬던 거고 저는 그런 것보다 나는 좀 소소하게 투자를 아끼고 작게 해서 조금 재미있게 음악을 하는 걸 하고 싶다. 많이 다른 길을 서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형한테는 얘기를 한 번도 하진 않았는데 근데 저는 그때 조금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물거품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가요는 별로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었죠. 연주자의 길을 가고 작편곡을 하겠다. 근데 그게 이제 제작자 입장에서는 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는데 예. 근데 저는 현실주의자입니다. 예. 뮤지션 중에서도 제 가사나 음악 세계를 보면 다 현실의 이야기고 제 가사나 모든 이야기가 다 살아가는 이야기고 사실 저도 무슨 꿈이 있거든요. 근데 하림이랑 그런 몽상가적인 얘기를 절대 안 해요. 왜냐하면 하림이가 좀 몽상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뭐 약은 사람도 되고 얍삽한 사람이 되고 현실적인 사람이 될지언정 요거를 좀만 옮겨주고 싶은 거예요. 문을 닫은 음악이 아니거든요, 하림의 음악은.
그래서 여러모로 하림이가 하고 있는 음악이 조금 더 대중적일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거죠. 지금 같으면 제가 다 들어주면서 굉장히 교묘하게 잘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만 해도 하림의 생각을 다 이해하나 내 쪽으로 끌고 와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안 듣진 않았거든요. 근데 허락을 해줄 수 없는 것들도 좀 많았던 것 같고 하림한테 굉장히 상처가 되는 일인 거 알았지만 그 당시에 좀 못 보듬어줬죠. 그때 형한테 상처를 받았던 게 아니라 그 시스템 자체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정말 잘못된 게 뭔가를 알아야겠다 싶어갖고 제가 그냥 배낭여행을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4, 5년 동안 이 세상이라는 학교에서 네네. 여행을 통해서 수업을 받아보니 네. 어떻던가요? 좀 뭔가 너무 내가 작게 보고 있었다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나는 처음에 음악을 좋아해서 처음에 막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음악 시장이라는 것만 보고 있었구나. 근데 다른 나라에 보면 여행하다가 만난 악기를 연주하는 친구들은 굳이 음악 시장에 선곡하지 않아도 어디서든 노래를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나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치유가 됐죠. 굳이 거기에 연연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오히려 시장에서 너무 잘 되게 돼버리면 그걸 놓지 못해갖고 진짜 음악을 놓쳐버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했었죠. 여행에서 얻은 음악적인 결론은 그거고. 각기 다른 색깔의 다른 매력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세 사람이 이제 신치림이라는 팀을 결성해서 지금 만 2년째 활동 중이지 않습니까? 사실 정확히 말하면 2년째고 1년이 이제 1년이 된 거죠. 앨범이 나온 지. 어떻게 신치림을 결성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게 된 겁니까? 조정치의 기타를 한 6개월 계속 듣게 되니까 이 사람의 기타 소리와 주법이라든가 이런 느낌에 대해 좀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2인조 우리 포크 음악을 하는 듀오를 만들까? 서로 머릿속으로 기획을 하다가 우연히 하림과 술자리를 하게 되는데 하림이 너도 할래? 그랬더니 예 하죠 뭐 정말? 그래서 우리 편한 음악 한번 해보자 편한 음악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나온 게 신치림이에요. 신치림을 하면서 가장 변화가 생긴 건 뭡니까? 개인적으로는 저가 조금 마음을 다시 열고 노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한 프로젝트고요. 지금까지 무릎팍도사에 나오고 이런 건 사실 옛날에는 생각도 못했던 건데 정치 때문에 나오게 돼서. 네 끝이 끝까지 나가는데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네요. 나오게 돼서 그것도 좋고. 하림 씨 활동하면서 돈을 이번에 처음 벌어 본다면서요? 솔직하게? 네. 처음으로 노래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 거죠. 신치림이 처음으로. 그 전에도 물론 했었는데 그 전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노래를 했던 적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받았는데 제가 회사 소속된 어떤 정상적으로 세무 처리가 된 그 명세서와 함께 돈을 받은 취직한 사람 같은 야, 느낌은 예. 처음 받아본 거죠. 네. 저도 이제 제작자 초보였잖아요. 2001년도, 2년도에. 이제 제작자 12년 차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시스템이 이제 갖추어지고 어떻게 하면 가수가 벌 수 있고 여기 저도 이제 갖추어진 거죠. 최근에 그 인기 연예인이 되다 보면서 이제 보험을 들었다 이런 미래를 미리 준비한다더라 뭐 이런 꿈도 없는 사람이 이제 미래를 서서 준비합니다. 그 아니라 이제 나이가 나이이니만큼 병원에 갈 일이 생길까 봐 실비보험 모모 화재에서 하는 실비보험을 들었어요. 네. 병원 갈 때 조금이라도 챙겨서 가려고. 되게 소심해요. 암보험도 드시고. 암보험은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그냥 그분이 말씀을 잘하셔서 제가 들었어요. 몇 년 전에. 그 얼마나 소심하냐면 이렇게 도넛치기하게 갔는데 내가 계산하려고 했는데 주머니에서 계산 카드를 끌려고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네가 내려고? 그랬더니 포인트 카드. 해피 포인트! 해피 포인트! 신치리 음악의 정의는 뭡니까? 그냥 약간 힐링을 하고 싶었어요. 특히 종신이 형 되게 지쳐 있지 않을까 걱정했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달리니까.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쳇바퀴까지 도는 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뮤지션의 일상도. 그래서 퇴근길도 그런 식으로 그냥 우리가 좀 우리 스스로부터 힐링하자. 그래갖고 그런 느낌으로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라디오 스타식으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윤중신에게 하림이란? 이제부터다. 윤중신에게 조정치란? 이러다 말겠지. 아, 예. 진치님의 최종 꿈은 무엇입니까? 계속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음악을. 뭐,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 제자리에서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일단 신치림으로서 꿈을 말씀드리자면 오히려 특별한 꿈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신치림 프로젝트는 참 진짜 순수하게 모였던 거거든요. 편안한 듣기 좋은 음악 하자. 그래서 웬만하면 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입 씨 얘기대로 이랬기 때문에 잘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역시 힘을 빼면 욕심을 부리고 꿈꾼 사람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가면 잘 되지 않을까. 음악 제휴사 신치림 그들의 고민은? 우리 하림이 좀 띄워주세요. 드디어 고민 해결. 스타에게 기운을 동시에 드리면서 해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 파파! 반짝반짝 2014 해돋이 특집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제가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무한도전 신치림 출연을 하셨습니다. 무릎팍도사 지금 현재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MBC 3대 대세 예능 중 두 곳에서 못 뛰었다면 이제 남은 것은 라디오 스타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거기 나가라고요? 자, 라디오 스타는 이준, 김웅수, 데프콘 등 무수한 원석들을 키운 곳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하림 씨에게 맞는 시즌 특집이 생겼죠. 2014년 신년 특집 반짝반짝 해돋이 특집 시즌2에 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라스는 조합이 중요하죠. 누구랑 나가게 되는지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예? 아. 힙합신 힐! 또 하는구나. 클럽신 이렇지. 토크신 이장일씨. 그리고 제3세계신 하림! 아. 특히 하림 씨 자리가 원석이 발굴되는 자리죠. 아. 네 번째가 라스는 그렇습니다. 씨. 네. 예. 이게 황금호장 제작진이라는 게 아직 협의된 상황은 아닌데 네. 이걸 기획안으로 제가 한번 갖다 드리고 고맙습니다. 채우기보다 배울 줄 아는 없어 보임의 미학자들 주류가 주목하는 비주류로 신치림이 앞으로도 양원하라! 파파! 자,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여기가 혹시? 와! 와! 가라, 가라! 이거 치권에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팍팍! 오! 한 시간 동안 있다고요? 홍건보, 미, 면병. 홍건보 씨가 나를 괴롭혔다. 깡패와 똑같대. 그런 분과 용재고토. 미, 샤오롱. 아, 친구. 但是 不到一个月. 어제 팀장 신문사 다 보았어. 그 내출혈로 죽을 꼬비가. No rehearsal. Yeah. One take. 지금 듣는 우리도 지금 떨려요 지금. 우리나라에 750억을 버는 재력과 재산만 하더라도 조 단위 기증회. 另外的 일반 지지화 양자. 한국에 살았던 적이 있습니까? 네. 장발 당수기도 한번 걸리셨어요? 네. 허구 사람. 아 진짜. 뭐야? 한국인 거의요. 8년. 자기 내 보고 싶어 보고 내 사랑해. 그 뭔가 결혼을 했을 거라고요? 命中情人啊. 所以我是跟韩国一起成长韩国就跟我很好很好的渊源. 우리 새 도사 좋습니까? 싫습니까? 하나 둘 셋 고! 하루가 되겠어 우리 만나 널 보내랴 무덤덤한 척하랴 한여물은 나의 사람아 하루 종일 이별 준비야 너 떠난 뒤가 막연했기에 아무리 떠올려봐도 그려
지워지지 않는 너의 이별 표정도 이 밤 지나면 보게 되겠지. 안녕.